삼성전자가 4년 만에 3개 사업 부문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회장 승진 1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3명과 위촉 업무 변경 3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2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DS 부문장으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을 지낸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한종희 소비자 가전 부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은 부회장 승진과 함께 세트 사업 2개 부문인 소비자 가전과 IT 모바일 부문을 통합한 세트 부문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과 중동 출장길에 나서며 뉴 삼성의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전면 세대 교체로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